네, 앞에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혜진 씨, 김현 씨, 신소희 씨 들어주시고요. 유기 씨는 현장의 사진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전직 사진기자. 그리고 그를 파파라치로 끌어들이는 악명 높은 행진자. 아, 이들이 표다. 북중 한석수역의 주진모 씨. 네, 다음은 지수현역의 한예술 씨. 네, 그리고 조형준역의 김희원 씨 오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혜정역의 신소율 씨 오셨습니다. 네, 우리들아 무대 위에 또 이름표가 붙어졌습니다. 이름표 앞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배우분들, 주진모 씨는, 네, 일단 먼저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시고, 여기서는 일단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네, 원래 입찬 먼저 하고, 제가 또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다정하게, 네, 다정하게, 팔짱을 한번 껴주시고요. 손을 껴주시고, 시선은 좌측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주세요. 손을 살짝. 네, 그리고 자, 가운데, 오른쪽. 그리고 일단 가운데를 보시고요. 제가 김현 씨께 감히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좀 주진모 씨한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카메라를 전해주시고요. 주진모 씨가 조금 전 하셨던 대로 한혜진 씨를 찍는 포즈. 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진 씨는, 예, 본인이 보여준 매력적이고 예쁜 포즈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다양하게 출연하셨네요. 한 번만 해본 눈치가 아니에요, 그죠? 아, 지금, 네, 기타에서 다 보이시죠?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럼 주진모 씨는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들고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김현 씨 나와주시죠. 네, 썬데이 통신의 대표와 편집장. 네, 일단 여기서는 또 역시 다장이 또 팔짱 한 번. 네. 두 분의 사이는 드라마를 보는 데고 여기서 일단 다정하게 시선은 저쪽부터 네, 손을 여기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로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 두 분 여기서 등을 한번 맞춰보시죠. 왜냐면 연예계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썬데이통신의 대표와 편집장이니까 등을 서로 맞대보시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한번 봐주시죠.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그럼 김현 씨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주진모 씨, 신소율 씨 나와주시죠. 자, 이 샷은 주진모 씨에게 저희가 또 아무래도 양옆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 배우분, 여배우분들을 저희가 모시게 되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한번 살짝, 두 분 살짝 한번 껴주세요. 껴주시고요. 우리 여배우분들은 이제 두 분은 손을 거두고 한번 살짝 흔들어주시면. 네. 어우, 이렇게 센스 최고.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과연 이런 모습도 드라마에서 나올지는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주진모 씨 들어와주시고요. 자, 김현 씨 나와주시죠. 자, 이제 썬데이 통신 우리 가족 모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혹시 보셨죠? 어떤 포즈가 나왔는지. 네, 역시 다정하게. 자, 포즈는 똑같지만, 네, 저기에 있는 뜻은 성이 다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주진모 씨 나와주시고요. 세 분 일단 자리해 주시고, 제가 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주시죠. 다 나와주시고요. 주진모 씨가 저와 제일 반대편, 그 옆에 한혜슬 씨, 그 다음에 신소율 씨, 그리고 김현 씨. 저희가 여자, 여배우분들을 가운데 모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네, 보여주시고요. 보시고, 앞을 보시고, 아까 주진모 씨가 제일 먼저 보이셨던 대로, 우리
1등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부터 파이팅 1등은 파이팅을 네? 잘했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자 감독님 밑에서 마음껏 즐기셨죠? 올라오셔야 됩니다. 네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원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우리 감독님은 가운데 쓰시죠? 네, 가운데 쓰셔서, 우리 드라마가, 네, 드라마처럼 빅 이슈, 화제를 몰고 올 거라는 걸 예감하기는 1등,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악수를 잡고 서로 좋은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파이팅. 네, 그리고 눈을 놓으시고 이제 1등을 한번 가겠습니다. 1등 한번 하나 둘 셋 1등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요.